안녕하세요, 유지성입니다. 자, 저희 카페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저희 카페거든요. 카페인데요. 지금 가입하기는 여러분들이 클릭을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고요.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. 저는 일단은 로그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로그인 했고요. 제 카페에 돼 있죠. 자, 그러면 이제 등급 신청하는 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서, 카페 가입하고 등급 신청. 등급 신청은, 여기 보면은, 그, 카페 등급 요청하는 방법이라고 있어요. 여기에 가셔서 이걸 클릭하시면, 제가 동영상을 만들어 놨거든요. 여기 정해요. 카페 등급 어떻게 하는지. 하실 때 사진을 업로드를 하셔야 되거든요. 물론 동영상이 있지만. 사진 업로드하는 방법은 여기 이제 내 정보에 보시면은 여기에 수정이라고 있습니다. 여기를 클릭을 하셔서 제 이름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사진 사진은 그 업로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. 여기서 찾아보기에서 사진을 업로드 하시면 되는데 사진의 용량이 너무 컸을 경우에는 안 올라갈 수 있어요. 가령 이제 제가 지금 이 사진을 했는데요. 안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가령 이렇게 들어볼까요? 자, 이렇게 이제 어떤 배경 화면이 있잖아요. 이 화면 상태에서 프린트 스크린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윈도우에 보시면 여기 보조에 보시면은 보조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캡처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. 캡처 도구를 클릭을 하셔서 화면을 띄워놓고요.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요렇게 뭐 사진 이미지 있죠. 뜬 다음에 얘를 저장을 해요. 바탕화면 저장하겠다. 저장하시고요. 그 다음에 아까 이제 카페 거기 들어와서 그 내정보에서 수정 들어가서요. 여기 사진 있잖아요. 여기서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바탕화면에 있는 이 사진을 선택하고 열기 하시면 돼요. 화면에 있는 것을 이렇게 캡처해서 올리면 용량이 상당히 작아지거든요. 근데 기존에 스마트폰으로 찍거나 했을 때는 용량이 커요. 그 용량이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올려주세요. 그리고 수정 누르시면 됩니다. 여러분들 사진을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리고 등급 요청하면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죠? 등급 사진이 없으면 어떻게 탈퇴 처리한다고 그랬죠? 신중하게 올려주세요.